자, 부정수 아파트 이제 설명했던 거와 관계 있는 문제들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Focus 7, Page Number 22, 22쪽. 자, 제목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두 번째고요. 앞에서 명사,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예를 들어서 뭐 to swim in the river. 라는 어떤 덩어리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잠깐 하면 To swim in the river 이런 것을 보고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라고 해서 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의 구하고 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묶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뭐 I go to school 뭐 할까? I go to school every day 할까?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끊어읽기 하면 뭐 I go 하고 to school every day 이런 식으로 총뭐 원래는 보통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합니다. I 하고 go를 따로 분리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주어랑 동사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주어 동사는 하나로 그냥 묶어서 취급해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끊어있는 덩어리를 보고 뭐는 뭐라고 부르냐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뭐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부르냐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냐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자를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내가 간다 그랬고 얘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투하고 스쿨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얘는 웨어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네. 뭐 everyday 이거는 뭐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의 덩어리네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서 이렇게 자른 걸 보고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 있으면 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없지만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구라 그래요. 뭐 지금은 구밖에 없는데요. 뭐 절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끊어읽기 하면 내가 안다 그랬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얘를 보고는 이번에는 아까는 구라 그랬어 얘들은. 근데 얘는 he is a doctor 주어와 동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걸 보고는 절이라고 하고요. 뭐 얘가 암만 길어봤자 I know 이시니까 구체적으로 명사절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는. 오케이, 구나절인데 지금 배우는 건 이제 투 부정사 요거에 대해 설명하다가 구나절에 대한 얘기도 넘어갔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얘를 보고는 구라고 하겠죠. 구. 그러니까 동사는 있지만 주어는 없기 때문에 구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투 스쿨 같은 애들은 보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애들을 보고는 전치사 구라 그래요. 전치사를 사용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럼 얘를 to school을 보고 전치사 구라고 했다면 이런 to swim in the river 같은 경우에 뭐라고 좀더 여기다가 좀더 말을 덧붙이면 이런 덩어리를 보고는 to 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to 부정사 구가 지금은 암만 길어봤자 is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명사적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앞에서는 주어와 보호가 되는 걸 얘기했었어. 뭐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뭐그 다음에 뭐 My hobby is to swim in the river. 뭐내 취미는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그럼 보호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마찬가지. 암만 길어봤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었죠. 그럼 이거를 I don't know 이런 거하고 갖다 붙인다. 그럼 난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what to eat도 I don't know it이니까 명사처럼 역할을 하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 우리가 무슨 to 부정사의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따졌을 때 똑같이 명사적용법이고 그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어떤 문법이랑 이어진다 그랬어.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2학기 때 배우게 될 어떤 문법과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wants 뭐 당연히 to play mobile games now죠. 누가다? 그가 원한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to 부정사 구로 만들어져 있죠. 모바일 게임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need, 네가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take a shower겠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 당장 이런 뜻이죠. 바로 지금. 그럼 바로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다? 샤워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 need 이신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제목 위에 제목 보이지만 지금 무슨어 역할하는 거? 목적어 역할. 목적어란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네가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을 필요로 하니? 뭐 now도 그렇고 right now도 그렇고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I like to go to the movies겠죠. On weekend. 그래서 나는 뭐한다? 좋아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영화 보러 가는 것을.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주말에. 그러니까 난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o marry him, 그와 결혼하는 것을. 그 다음에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녀가 뭐 했을 때? 반지를 그 남자로부터 받았을 때, 그 남자한테 반지 받았을 때 뭐 하기로 결정했다?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 질문은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걸 골라보라 했는데요. 오케이.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1, 2, 3, 4 중에서? 그렇죠. 3번. 답이 하나 더 다른 답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I like to go to the movies on weekend 해도 되고, I like, 그렇죠, going to the movies on weekend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지금 방금 해본 문법은 뭡니까?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을 가지는 동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는 녀석도 있다. 동명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like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want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의 형태만을 가질 수 있다. to 부정사만, 나머지 애들, 나머지 셋은 to 부정사만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질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right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right hand 할 때 right의 뜻은 오른쪽이란 뜻이죠. 오른손이니까. 그 다음에 you are right 할 때 right은 옳은, 맞는 이란 뜻이죠. 네 말이 옳다. 저 이때 반대말은 wrong이죠. 그쵸? 이 뜻일 때 반대말은 left죠. 그 다음에 여기에 right은 세 번째 뜻인 무슨 뜻이다? 바로 지체 없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ight now가 바로 지금이 되는 거죠. 바로란 뜻일 때는 어찌시 부사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형용사죠. 나머지 뜻은. 그 다음에 이제 on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인데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요 뜻은 주말에죠. 주말에. 자,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몇 가지는 여러분 좀 익혀주면 서술형 시험 같은 것들 수행평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몇 시에 할 때는 전치사 못 쓴다? at죠. at 5 o'cloc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몇 시에 할 때는 전치사 at을 사용하죠. at 5 o'clock, at 9 o'clock.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전치사 못 쓴다? 오늘 쓰죠. on my birthday. 뭐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on May 9th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몇월 며칠 날에, 또는 뭐 일요일에 on Sunday처럼 on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또 다른 전치사 뭐가 있는데? in이 있는데
그러니까 at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at은 제일 at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일 좁은 느낌의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 at을 쓰는 거야. 시계 바늘이 마치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는 무슨 무슨 날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at은 제일 좁은 느낌이고 오는 그거보다 조금 큰 느낌이었다면 in은 제일 뭔가 좀 넓은 느낌, 좀 큰 느낌의 어떤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뭐부터 in을 쓰냐? 오케이. 몇 월 달에 이런 거부터 in을 씁니다. 6월에 in June, in July, in August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애들 몇 년도에 이런 거 할 때도 in을 쓰죠. In 2009, 2009년도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몇 월 달에부터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통째로 외워놔야 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아침에라는 표현은 in the morning 됐습니까?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이죠.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딱 낮 12시 정오라 그러죠. 정오에라는 표현은 at noon 됐습니까? 정오는 좀 좁은 느낌이죠. 그래서 at noon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in the morning 다음에 in the morning 다음에 at noon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때라는 표현은 in the evening이죠. In the evening 그쵸? In the evening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밤에가 되겠죠. 밤에라는 표현은 뭐다? at night이죠. 됐습니까? 밤에 우리가 자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좀 짧은 느낌이 드나봐요. 그래서 밤에라는 표현은 뭐다? at night. 그래서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할 덩어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야 할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추가했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다른 답 가능한 거. 자, 그래서 지금 A 문제 잠깐 정리해보면 얘는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했던 어느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B 문제는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연습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고민해오라 했죠.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의문사 주어 should, 전치사, 아니죠, 조동사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I'm not sure 까지의 뜻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란 뜻이겠죠.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가 뭐다? What to cook.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m not sure about it.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거 뭐? 그거 뭐?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I don't know what to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요청했다. ask의 두 가지 뜻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다인 것 같아요. 뒤에 쭉 보니까. 그녀가 나한테 물어보았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뭐겠다? How to, 그렇죠. How to read the word.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 거예요?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단어 어떻게 읽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보는 단어 뭐 이런 단어를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죠. experiment라고 읽으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hris didn't know. Chris가 뭐 했다? 몰랐었다 이러고 있죠. Chris는 몰랐었다. 뭘 몰랐었냐? when to call you를 몰랐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크리스가 몰랐는데 뭘 몰랐대요? 무엇을 몰랐니? 언제 너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몰랐다. 언제 너를 불러야 할지를 몰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need to talk about.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where to visit.
for vac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한 대화? 오케이. 방학 때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됐습니까? 어디 방문해야 할지. 어디 방문해야 할지. Where to visit. 언제 너에게 전화해야 할지. When to call you. 됐습니까? 이 단어를,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How to read the word.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 지금 우리가 답으로 쓴 부분 있죠. 답으로 쓴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난 모르겠다, 무엇을 모르겠는데. 그쵸? 그니까 지금 가만 보면, 누가 다인데, 뭐, 이건 이렇게도 봐도 되겠는데, 누가 다. 뒤에 전부 다, 난 모르겠다, 무엇을 모르겠는데, 뭘 요리해야 될지.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무엇을 물어봤니, 그 단어 어떻게 읽어야 할지. 크리스는 몰랐었다. 뭘 몰랐는데 언제 너한테 전화해야 될지. 우리는 대화 나눌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방학 때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 전부 다 지금 무슨어로 싹 다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다는 거 어떻게 증명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need to talk about? What didn't Chris know? What did she talk ask you? What Are you not sure? 전부 다. 그래서 얘들이 목적으로 사용됐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고 미리 열어놓을걸? 아이고야 그래서 I'm not sure what to cook today는 같은 표현이 I'm not sure 한 다음에 what 자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라는 표현은 what I should cook today 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I'm not sure what I should cook today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엄마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 What? 웃는 느낌 들어야 돼요. What should I cook today? 라고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겠죠. 여기는 뭐가 보여? Should I cook? 여기는 뭐가 보여? Cook. 어느 게 묻는 느낌은 물음표 붙일 느낌이다. Should I cook이죠. 이걸 보고 직접 의문문 요렇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묻는 느낌이 없어진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곧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녀석 또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자, 지금 구를 뭐로 바꾸고 있어? 구를 절로 바꾸고 있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주어 동사가 없던 덩어리에 다시 주어 동사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기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해석을 통해서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절로 만들려면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은 뭘까? How should I read the word? 하고 물음표 붙였겠죠 나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돼? 됐습니까? 그녀가 직접 나한테 한 말은 How should I read the wor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크리스 didn't know 크리스가 몰랐어 그러면 누가 언제 너한테 전화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야? 크리스 또 쓸 거예요? 귀찮게? 그래서 when 크리스 안만 길어봤자 남자 이름이죠 he should call you겠죠 Chris didn't know when he should call you. 언제 그가 전화해야 할지. 됐습니까? 그래서 크리스가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게? When should I call
you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내가 언제 너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야? 라고 크리스가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need to talk about when. 자, 비짓을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when이라고 했었지. Where we should visit for vac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Where should we visit? 그러면 우리끼리 회의를 할 때 서로서로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re should we visit for vacation? Should we 했으니까 당당하게 뭐 붙일 수 있다?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직접 의문문 Should we visit? We should visit.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뀐 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tell me when to star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ll 하래죠. 그렇죠? whom 누구에게? me에게. what 무엇을? when to start 나한테 언제 출발해야 될지 좀 말해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tart는 누가 start 하는 거야?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쵸? 그가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나한테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ell me when I should sta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안 써놓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누가 start 하는지를 해서 여기 빈칸이더라도 여러분들 I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o 부정사 구를 간접 의문문 절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졌다? 주어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누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지를 뭐를 통해서?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Selim showed. Selim이가 보여줬네요. whom 누구에게? me에게. what 계속해서 지금 what이 되고 있죠. 목적어니까. 무엇을? how she should make kimbap. 세림이가 나한테 보여줬어. 그녀가 어떻게 김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를.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범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얘는 간단하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시작해볼까요? 세림 showed me how to make 김밥. 됐습니까? 김밥 어떻게 만들지? How to make 김밥.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결정했다. where she should go.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on a boat trip. 뭐 타고서? 보트 여행을 하면서. 이런 뜻이겠죠. 보트 여행하면서 어디로 그녀가 가야 될지를 아 나 보트 타고 어디 가야 될지 결정했어 라고 그녀가 결정했단 얘기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라는 표현이니까 준비됐죠? 가볼까요? she decided where to go on a bo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빠뜨린 거 없지? 오케이.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메리는 무엇을? 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한다? 희망한다. 그래서 누가다? 메리가 홉스 하죠. 아직도 메리 홉 하는 친구는 없겠죠. 메리 홉스. 그를 다시 만나다가 meet him again이죠. 내가 필요한 건 그를 다시 만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인데 hope는 like처럼이야? want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try처럼이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meeting 된다 안 된다? hope to do, wan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밖에 안 되는 애들 시리즈 됐습니까? Mary hopes to meet him again. 그래서 to meet him aga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es Mary hope니까. 그래서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명사라고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야. 암만 길어봤자 is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암만 길어봤자 is이니 전부 다 얘가 명사임을 증명하고 있고 주어 동사 뒤에 그녀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으니까 명사가 할 수 있는 is이 할 수 있는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요. 투 부정사를 보여주면서 투 부정사가 들어있는 선택지 문장 다섯 개가 쭉 나오는데 전부 다 투 부정사 들어있고 다음 중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 글 본문에 있는 긴 글 속에 있는 투 부정사에 밑줄 꺼놓고 이 투 부정사 본문에 있는 투 부정사하고 용법이 같은 것을 고르거나 또는 다른 것을 고르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끔씩 보면 몽땅 다 부사적이야. 그럼 몽땅 다 부사적이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부사 중에서 그게 의도인지 결과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건지도 구분해야 되는 것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라는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한다? 모르겠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위에 문제 풀면서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I don't know로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딴 거 쓰는 것도 하나 나왔죠. 일단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what to buy 하면 되겠죠. 근데 I don't know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 뭐도 있었습니까? I'm not sure what to buy 해도 되겠죠. I'm not sure what to buy, I don't know what to buy. 그러면 이 buy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 같은 표현은 what I should buy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 혼잣말로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내가 뭘 사야만 되지?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은 What should I buy?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내가 뭘 사야 되지? 라고 직접 묻는 건 What should I buy?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의 구성요소로서 직접 묻던 어떤 말을 집어넣으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제거해야 된다? 묻는 느낌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Are you? 였다면 You are로 다시 바꿔놓고 Am I였다면 다시 I am으로 바꿔놓고 She can swim이 들어있었으면 아니 Can she swim이 Can she swim으로 묻는 느낌을 줬다면 다시 She can swim으로 묻지 않는 느낌으로 되돌려놓는 문법을 보고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어떤 문법과 관련이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do와 관련이 있고 지금까지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했는데 뭐만 없었다? 어떤 의문사만 없었다? 그래서 뭐는 없다? 뭐는 없다? 오케이. 자,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뭐는 없다고? Why to do는 없다고. 됐습니까? 내가 얘기를 자꾸 왜 하냐?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해놓고 막 보고 있는데 Why to do가 뜩 하니 있어. 그러면 그렇다면은 뭐 왜 나는 모르겠다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라는 말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왜 거기 가야 되는지, why to go, 나 도대체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대. 그래서 어떤 방법밖에 없다?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걸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why to do로 표현하고 싶은 표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to do는 없고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됐습니까? 방금 했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to 부정사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 거기에 가는 것을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나는 원한다. 거기에 안 가는 것을 원한다 하고 싶으면 I want not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주어, 보어, 목적어 전부 다 어떤 to가 들어가 있는 어떤 긴 덩어리가 암만 길어봤자 it이 돼서 it is good 하는 것도 봤고요. my hobby is it. 보어 되는 것도 봤고요. 것이다 되는 거. 그 다음에 I want it. 난 그걸 원해. 그래서 it 명사적용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용법이고요. 뭐 쭉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어떤 시라고 늘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고 잘 어울리는 건 뭐다? 것이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그 다음에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 됐다라는 표현은 time to go to bed. 그래서 to 부정사로 어떤 시 만들면 어떤 시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까? 길어지니까 뒤로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아있네 이것도 얘기했고요. 그니까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학생들이 뭐 앉다가 뭐 앉기 위한 됐고 얘가 없더라도 앉기 위한 의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a chair to sit이 틀렸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봐라? sit a chair가 아니네. 그렇죠? sit 뒤에 chair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에 살아 있네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실 차가운 어떤 것 준비됐습니까? 마실 차가운 어떤 것 이란 표현은 something cold to drink. 몽땅 다 어떤 시가 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안 지워지고 난리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틀렸답니다. 뭐 뻔해 보이네 문제가.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나는 가졌었는데 없는 기회를 가졌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고,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존스 씨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대화를 나누단데 내가 필요한 건 대화를 나누기 위한이니까 당연히 to를 넣어줘야 되겠죠. I had no chance to talk to Mr. J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일단 했고, 그 다음 갖고 있는 게 뭔가죠.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요? 흥미로운 뭔가죠. 그쵸? 또 얘가 이렇게 얘를 꾸밉니다. 얘를 꾸미는 게 아니고요. 뭔가는 뭔가인데 흥미로운 뭔가였고, 또 어떤 뭔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이니까 당연히 얘도 to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순주의라 했죠.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흥미로운 어떤 것이란 표현은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라고 해야 되지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think something to show you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이거를 something이란 단어를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없냐 하면요, something이란 단어를 뭐 의미는 거의 똑같아. 나는 뭔가 한 가지를 갖고 있다. 그쵸? 이렇게 바꿔놓으면 I have an interesting thing to show you. 이렇게 다시 interesting은 형용사 길어요 짧아요 한 단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대로 앞에서 뒤로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가 뭐로 바뀌는 순간 something으로 바뀌는 순간
뒤로 이렇게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로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이번에 형용사적용법이 대놓고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순주의라는 문법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그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래? 찾고 있는 중이래죠. 좋은 거 없나? 됐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의자죠. 의자는 의자인데 뭐하기 위한 의자? 앉기 위한 의자,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sit a chair가 아니고 뭐니까? sit on a chair니까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됐습니까? on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lie wanted a fork to eat. 와, 얘 되게 식성이 이상한 애다. 그쵸? 얘 식성 진짜 되게 이상한 애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애, 괴물인가 봐. Julie가 뭐 했다? 원했죠? 그쵸? 뭘 원했어? 포크를 원했어. 포크는 포크인데 뭐 하기 위한 포크야? 먹기 위한 포크. 아, 난 오늘은 숟가락을 먹을까? 아니야, 젓가락을 먹을까? 아니면 포크를 먹어야 되겠어. 이랬나봐.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얘는 뭐를 먹는 사람? 쇠를 먹는 사람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맞다면 지금 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eat a fork가 되는 거고 이건 포크를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 eat. 그렇죠. 그래서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의 전치사 with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번에 시험 범위에 어떤 문법도 포함된다? 관계사 문법도 포함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관계 부사를 왜 써야 되는지 조금 어쨌든 얘들은 관계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같은 경우에 이제 관계사 절 일단 나는 뭐 해석을 쓰면 나는 이런 문장이었죠.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근데 얘를 지금 관계사로 바꾼다 했는데 관계사 구예요? 관계사 절이에요? 관계사 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꿀 때 누가 너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흥미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 요걸 만들 텐데요. I 내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냐면 something을 갖고 있어. 그렇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냐면 interesting한 something이야. 그럼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인데 지금 to 부정사가 아니고 관계사니까 제일 만만한 대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보여준다 했어? 내가 보여준다 했죠. 무슨 시제에 보여줄 거야? 오케이. 앞으로 보여주겠죠. That I will show you. 이렇게 하면 똑같은 표현을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 아니고 뭐로 만들었다? 관계사절로 만든 거야. 됐습니까?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hat I will show you. 됐습니까? 오케이. 쓰다 그러니까 너무 길죠. 자, 그 다음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그들은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던데, 그쵸? 그들은 앉을 의자를 찾고 있는 중이던데, 누가 앉을 의자야? 그들이 앉을 의자겠죠. 그쵸? 이걸 왜 물어보는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뭘로 바꿀 거니까 구를 절로 바꿀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chair
됐습니까? 채연은 채연인데 제일 만만한 거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That day 언제 앉을까? 그렇죠. 앞으로 미래 시제 앉겠죠. Will sit home. That day will si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lie wanted a pork to eat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지고 먹습니까? 줄리가 가지고 먹을 포크를 원하는 거니까 wanted a fork. 제일 만만한 거 that 또는 which겠죠 이 경우에. 줄리야, 줄리를 또 쓰기 귀찮은데. 그렇죠? She. 그 다음에 자 절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시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시제에 원했으니까? 과거 시제에 원했으니까. 그쵸? 가지고 먹는 거, 이 행동, 먹는 행동도 무슨 시제 하는 거야? 그쵸? 에?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can의 과거 could eat with. 그녀가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포크를 원했었다. 말장난 하나 해볼까? 오케이, 말장난 하나 해볼게. 오케이, okay. Julie wanted pork to eat. Julie wanted pork to eat. 이거는 맞아 틀려? Julie wanted pork to eat. 맞아 틀려? 당연히 맞지. Pork가 뭔데? Pork가 뭐예요? 그렇죠, 돼지고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Eat. 포크란 표현이 가능하죠 이건.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with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써있는 부분만 일단 해서 하면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 그쵸? 내가 필요로 한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인 것 같네요. 그쵸?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그쵸? 근데 막 아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를 도와줄은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뒤로 가겠죠. 그래서 I need someone이죠. 됐습니까?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할 someone? To help me. 됐습니까? I need someone to help me.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요, 여기다가 kind도 놓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뜻은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은 I need someone to help me의 뜻은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던데 kind를 집어넣으면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나는 나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카인드도 한번 다시 4번까지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카인드 어디 넣는지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이 짓을 왜 시키는지 다 이유가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Korea has. 일단 한국에 있다라는 얘기 좀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단대요. 뒤에 있는 거 쭉 보니까 그쵸?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장소죠. 그쵸?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할 장소야? 방문할. 됐습니까? 그래서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이겠죠.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내가 3번을 그대로 가는가 했더니 내가 또 여기 문제를 살짝 변형시키겠대요. 자, 이게 한국은 방문할 많을 장소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한국에는 갈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쵸? 한국은 갈 데가 많대. 갈 곳이 많대.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visit 대신에 go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go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볼까? visit 자리에 visit을 빼고 go를 넣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결국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왜 시킬까? 뭔가 함정이 있고 내가 가르쳐준 뭔가랑 관계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give me. 일단 나한테 뭐 달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뭐 뭔가를 달라고 한 것 같네요. something 보이니까. 그쵸? 근데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를 달라고 한 것 같아? 따뜻한 뭔가를 달라 했습니다. 그쵸? 뭐 하기 위한? 입기 위한. 나한테 입을 따뜻한 뭔가를 좀 달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러면 give me, give me something warm. 그쵸? Okay. 그래서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wear. 됐습니까?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해놓고 뭐라고 쓰겠다? 뭐라고 쓰겠다? 어순주의 something warm to wear. 됐습니까? Something warm to wear. 따뜻한 입을 어떤 것?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누가 입지? 내가 입네요. 갑자기 이건 왜 물어봤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일단 there are 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죠. there are만 보고도 일단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있다! 그렇죠? 근데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니까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죠? 그럼 뭐가 있는지 보자. 예, 이 중에 얘도 뭔가가 있다 말할 수 있는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여기에 there are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그렇죠?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들이 있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there are many ways. 그렇죠? many ways. ways 꾸며준다. to solve the problem.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need someone to help me 에다가 kind 집어넣어 봤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kind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I need someone kind to help me. 그렇죠? 뭐 주의? 어순 주의. 됐습니까? I need someone kind to help me.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자. 자,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Korea가 has 한다. 무엇을 many places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Korea has 그렇죠. many places to go to. 됐습니까? 자,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죠. 그쵸? Go Korea야, Go to Korea야. Go to Korea죠. 그러니까 지금 꾸밈을 받고 있는 many places의 places는 go places가 아니고 go to the places죠. 그래서 뭐해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는 보면 이제 좀 외워야 될 귀찮은 암기사항들이 좀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요. 뭐 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시절, 뭐 한 몇 년 전이겠어요? 한 3년 전이죠. 그쵸? 미안. 됐습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그치? 믿어지지?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사이에 나도 앉아 있었어요.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왜 외워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럽니다. 그 심정 나도 이해해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내가 몇 번 한다고? 여덟 번 한다고요.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요. 얘랑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얘랑 뭐가 좀 비슷해. 아, 하나 더 있다. 이것도 하지 뭐. 얘들이 좀 뭔가 좀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하냐면요,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어쩔 수가 없네. 좀 늘리자.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남자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그 회의에 출석하다 attend the meeting. 애들이 뭐가 비슷하냐. 오케이. visit to Korea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visit Korea다. enter into the roo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greet to him 하면 안 된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enter 같은 경우 특히 enter into the room 하면 뭐가 틀렸는지 몰라 애들이. 그래서 비지의 뜻은 그냥 방문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을 방문하다고요. 엔터의 뜻은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어디 안에 들어가답니다. 내 안에 인투가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윗이 있단 말이야. 누구 얘 메리는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란 말이야. 디스커스는 그냥 토론을 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about이 들어있단 말이야. about 들어있는데 또 쓰면 안 돼. Great, 인사하다인데 그냥 인사하다가 아니고 뭐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란 말이야. Attend, 출석하다인데 그냥 출석하다가 아니고 어디어디에 출석하다란 말입니다. 자, 이 문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전치사 쓰면 안 된대. 뒤에 오는 녀석이 where나 뭐 이런 거야 아니고 그냥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그냥 와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전치사를 그래서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라는 whom에게, 데니엘에게 어떤 무엇을 읽을 한 권의 책을 뭐했다? 주었다. 읽다를 읽기 위한 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다? 세라 gave whom, 다니엘 what a book to read. 자, read a book 돼 안 돼? read a book, read a book 이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어떤 무엇을?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 하나를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what? A key는 key인데 뭐하기 위한? To open the door.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아, 이거 관계사절로 하면 조금 어려운 것도 있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봤어야 됐냐 하면요, 3번 문제를 풀려면 뭘 찾아봤어야 됐을까요? 사전에서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를 사전에 찾아봤어야 됐죠. 그쵸?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가 뭐든가요? 뭐 물론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응?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어? 앱만 열고 앱 깔려있으면 30초도 안 걸릴 일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depend on. depend on. 뭐,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뭐 찾아봤습니까? 아, 리나요. 오케이, 맞아요. 좋아요. 또, 좋아. 너 뭐 했어? 예. 너 뭐 했었어? 오, 릴라이어 좋네요. 잘하네요. 좋았어요. 그래서 I need 뭐 일단 나는 무엇을 어떤 무엇을 의지할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I need a friend to rely 또는 depend on. Okay,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Rely a friend가 아니고 Rely on a friend니까 얘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됐습니까?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어떤 무엇을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을 뭐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what? 무엇을 안 갖고 있대? What?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여기서 관계사절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사로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1번하고 3번밖에 없네요. 다른 건 조금 더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일단 1번하고 3번 먼저 관계사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도 관계사절로 바꿔볼 거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자, 그러면 Sarah gave Daniel a book to read 해서 to read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인데 관계사절로 바뀔 예정이죠. 그러면 관계사절로 바꾼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 때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야?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죠. 그쵸? read를 누가 해요? 대니엘이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면 되겠네. 누가다? 세라가 gave 했죠. 누구한테? 대니엘한테 무엇을 어 북을 그쵸? 그럼 제일 만만한 거인데 어북은 사물이니까 뭐 써도 상관없겠다? 위치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뭐 쓰면 돼? 그쵸? he.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슬쩍 쳐다봐야 되냐 하면 그 다음 슬쩍 쳐다봐야 될 건 얘 한번 쳐다봐야지. 그쵸? 왜 그 다음에 얘를 슬쩍 쳐다봐야 되냐면 지금 주어 썼으니까 그 다음 동사 쓸 차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넣는 게 좋겠는데? 됐습니까? Sarah gave Daniel a book which he could read.
세라는 데니엘에게 그가 읽을 수 있었던 하나의 책을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런 거 캔이 아니고 쿠드를 쓴 걸 보고 얘를 게이브를 슬쩍 쳐다보고 캔을 안 쓴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 그러죠. 여기 캔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전 학원에서 요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배웠나?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전 학원에서 여기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런 거라든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이런 게 있으면 뭐라 그런다? 좀비라 그랬어요. 좀비. 오케이.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목적격에서 주의해야 될, 일단 얘가 목적격 관계사라는 걸 파악하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90%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사라져 있어야 된다. 얘가 목적어가 또다시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목적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고 생략도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need a friend to rely on, depend on 할 테죠. 일단 여기까지 쓰고 보자. 선행사까지는 그대로 쓸 테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무슨 질문 합니까? 누가 depend on 하는 거야? I가 depend on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that은 이제 식상하니까 얘 쳐다보고 됐습니까? that 말고 that은 물론 되지만 who 또는 whom 됐습니다. 목적격이라서 그 다음에 뭐 쓸 차례고 I 쓸 차례죠. 그 다음에 어딜 쳐다봐야 되냐? need 쳐다봤죠. 그러면 whom I can rely depend on. I need a friend whom I can rely on.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이제 앞으로 관계사 이제 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하겠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며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선택지가 제일 많아.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가 다 돼. 만약에 사물이라면 which, that 생략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아직 여러분, 아 2번하고 4번은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좀 있어서 조금 관계사 바꾸는 건 어렵다 했는데요.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넌 열쇠 갖고 있냐고 물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open the door를 누가 할 건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누가 open the door 하는 겁니까? you가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a key 쳐다보고 that 말고 which죠. that 또는 which. which you. 그 다음에 do you have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which you can open the door.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냐? 얘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볼게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얘를 문법적으로 선행사라 부르죠. 그렇죠? 선행사가 이 문장 속에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끌려 들어가면서 얘는 사라지죠. 그러면 일단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일단 두 문장 분리했을 때 해석을 써볼게요. 너는 이렇게 두 문장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과정은 여기에 이제 두 문장 분리할 거니까 독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라지고 대신에 end가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뭘 달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열쇠를 다시 얘기하니까 얘는 도로 바뀔 거고요. Do you, 아이고야. 오케이가 왜 사라졌어? Do you have a key? And you can open the door with the key.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지 맞는 관계사 절 표현인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랑 관계사랑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규진이 잘 눈치채는데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대요. 일단 아이 왜 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이 행동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 살펴봤죠? 그쵸? 그럼 여기 뭐 쓸까? 이렇게 될 건데. 자, 얘가 선행사죠? 그쵸? 얘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내가 쇼핑 갈 수 있다, 그녀와 함께 해놓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갑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갑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더 타임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얘가 살아있고 여기에는 time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that 또는 위치가 되겠죠. What the time? At the time. 오케이. 그리고 혹시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 혹시 배웠나? 이건 관계 부사라고 하는 문법인데 배우긴 배웠어요. 관계 부사도. 관계 부사는 안 배웠습니까?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관계 부사라는 것도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관계사 파트 방학 때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운 문법 응용 작문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갈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고 있죠. 누가?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무엇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오케이. 하필이면 또 안 지르이자네. 너무 뻔하지 않나요, 의도가? 그렇죠? 누가? 마이클은 어떤 무엇을 앉기 위한 하나의 의자를 뭐에 썼다? 필요로 했었다. 얘는 시제 과거고 얘는 현재겠네요. 오케이. 그럼 하나씩 작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갖고 있다. We don't have what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go there. To 필요 없어. Go to there가 어딨어. Go there지. We don't have time to go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클이 과거에 필요했으니까 미카엘 needed what? A chair. 체어는 체어인데 뭐 할 체어? To sit on. 그렇죠.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아 잠깐만. needed 해야죠. Michael needed a chair to sit on. sit a chair가 아니고 sit on a c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줄을 쫙 껐었죠?
또 형용사적용법이었음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부사적용법인데 부사적용법이 뭐 총 우리가 몇 가지 배웠다? 네 가지 배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거기 갔다. 왜 갔다고? 왜? 왜? 왜 갔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왜?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 부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한 감정이 됐다. 왜?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일하게 in order, not so as를 쓸 수 있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는 1, 2, 3, 4 중에서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는 녀석이 누군지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었군요.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A. I'm sorry. I'm sorry. To ask you this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답니까? 미안하대요. 그쵸? To ask you this again. 너에게 다시 이것을 물어봐서. 또 물어봐서 위안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 order, so as 돼야인데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are you sorry죠. 됐습니까? 왜 미안한데? To ask you this again. 다시 물어봐서.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얘는 뭐다? 감, 원이죠. 감정의 원인. Sorry는 감정이죠. 오케이. Sorry. 미안한.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에게 이걸 다시 물어봐서 미안한 상태다. 그래서 얘가 부사적용법인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어찌시란 말이 부사랑 똑같은 얘기라 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켜서 가볼까요? 시작. Anna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그렇죠? 오케이. Anna가 어찌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오케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y did Anna study hard? 그렇죠? Why did Anna study hard? 왜 열심히 했어? To get a good scor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뭐니까? 그렇죠?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의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할 수가 있다.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So as to get a good score.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사람들이 가끔씩 택시 탄다. To save time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끔씩 택시를 타는 의도죠. 그래서 so as to. In order to save tim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Why do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왜 사람들은 가끔씩 택시를 타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도로 take a taxi. Chris was pleased. Chris가 어땠다? 기뻤다. To see the movie star there. 거기에서 영화 배우를 봐서. 그래서 pleased는 happy나 또는 뭐 glad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감정의 원인. 그래서 in order to 안 되고 why was Chris pleased? Why was Chris happy? 전부 다 1, 2, 3, 4 to 부정사 부분 to 부정사 부분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이 녀석들은 다 부사적용법이다. 됐습니까?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 뭐 지금 뭐가 좀 틀어졌네.
밑에 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버레이 돼 있는 게 좀 위치가 틀어졌네. 자, 일단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디로? 뭐 했다? 갔다. 누가다? I went. Where? To the restaurant. Why? To have 하지 뭐. To have lunch. 뭐 eat 한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간 의도죠. 그래서 in order to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왜? 들어서 뭐 했다? 놀랐다. 선생님 듣고인데요? 듣고 놀랐다나 들어서 놀랐다나 뭐 다른 얘기하는 거냐? 그쵸? 듣고라고 해석해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들어서 놀랐다 해도 why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We were surprised to hear the news. 오케이. 그래서 why were you surprised? 하면 되겠죠.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어? To hear the news? 해서.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라서 in order to 할 수가 없다. 1번하고는 다르다. Why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embarrass의 뜻은 뭐든가요? 당황하다죠? 아니죠. 당황시키다죠. 그러면 당황시키다란 뜻이면 얘가 품사가 하다시죠. 그렇죠.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 3단 변신하면 embarrass, embarrassed, embarrassed. 규칙 변화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사는 또 뭐도 붙일 수 있다? ing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ing 붙이면 당황하느냐, 당황시키느냐. 그렇죠. 당황시키느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당하는 거죠. 그래서 ED형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당황시킨 거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황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겠죠. 지금 하는 문법은 ing형 형용사냐 ed형 형용사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되어졌다 이런 표현.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의 오빠가 왜? 그 공을 놓쳐서 뭐 했다? 당황했다. 오케이. 놓치다가 뭔지는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My brother was embarrassed to 그쵸? miss the ball. 그래서 의도야 감원이야? 감원이죠. 그쵸? 그래서 in order to 할 수가 없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as your brother embarrassed 하면 되겠죠. Why was he embarrassed? 왜 당황했어? To miss the ball 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자, he's going. 다음에 where가 보이네요. Where? To Mexico. 그 다음 why가 보이죠. 그는 가는 중이다. 멕시코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그가 멕시코로 가는 의도니까 뭐 in order 또는 so as 써도 상관없겠죠. So as to 아 in이 벌써 있네. 아, in이 벌써 있으면 하나밖에 없네. 아, 내 속도를 지금 컴퓨터가 못 따라오고 있어. 왜 이래. To study Spanish. 그래서 why is he going to Mexico네요. 그 다음에 I got saved 했답니다. What? Money를 왜? To buy a new bik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여기 in order 썼으니까 이번엔 so as 한번 써주지 뭐. So as to buy.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돈을 저금했던
의도가 새 자전거를 사려는 의도로 so as to buy a new bike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buy a new bike 하기 위하여 why did you sav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그들이 왜 어디에 소파 위에 뭐했다? 앉았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2번도 칼질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자른 것보다는 너 가도 되겠어요 그렇죠 왜가 보이네요 나는 왜 그 공원에서 파를 봐서 뭐했었다? 반가웠었다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1번 누가다 데이가 셋했죠 그 다음에 where on 아울 차례죠 on the sofa why take a rest 물론 in order는 안 써도 상관없겠죠 to take a rest they sat on the sofa to take a r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 pleased where to see Paul where 뭐 in the park 하든지 또는 at the park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I was glad to see Paul at the park 됐습니까? 얘랑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게 뭐였더라? 그쵸 pleased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다 틀어지니까 이거 뭐 일단 치워야 되겠다 걸거쳐서 그래서 형용사 수식은 사용하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이 뭐라고요? easy to use 그래서 뭐 만든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그걸 보고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다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이란 말을 의미로 바꿔서 얘기하면 형용사가 어떤인데 어떤이란 말을 꾸며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어찌밖에 없어 그렇죠? 어찌 어떤 날씨라고? 오늘 같은 날? 매우 더운 날씨 어찌 더운? 매우 very hot 이렇게 얘기하잖아 very를 보고 부사라고 그러고 hot을 보고 형용사를 하죠 근데 to 부정사가 마치 부사처럼 그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얘가 뭐 읽기 어려운 hard to read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결과적 용법은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랬어 전부 다 뭐 자라서 뭐가 됐다 뭐 잠에서 깨어났더니 뭐 어찌 그래 됐다 뭐 해서 뭐 했다 뭐 해서 뭐 했다 어른이 돼서 뭐 살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결과용법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야 1학기 중간 뭔 얘기한 거야 이거 뭐를 보고 1학기 중간 얘기한 거지 내가 아 이 틀어져가지고 이 다 지금 되돌려야되니까 한참 뒤로 가야 돼갖고 이거 뭔지 좀 얘기 좀 해봐 오케이 okay, 그래서 브레이브의 반대말은 C로 시작하는 뭐였습니까? 카워드였죠 됐습니까? 겁이 많은 이란 뜻이었습니다 The coward 됐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더 주세요 그런 건 또 없었죠? 아. proper에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proper의 뜻이 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적절한이죠 형용사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ight 적절한, 적합한 who is the right person for this job? Who is the proper person for this job?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됐습니까? Proper person, right person.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 얘는 풀면서 아니다. 너무 뻔해서 완성시킬 준비 됐죠? 그래서 1번은 시작.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 뜻은 민속춤은 어찌 어떻지 않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 됐습니까? 어찌 어떻지 않다고? To learn 하기 not hard 하다. 뭐 easy 하면 될걸. 됐습니까? Folk dance is easy to learn.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어서 부사다. 어찌 어떤 만드니까 어찌라고 하는 순간 부사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그는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되었다?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자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에 지 맘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만 데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누구 얘기지? 선생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시사에 관심들이 없죠. 오케이.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 시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지문에 그런 게 나와요. 좋습니까? 뭐 국어에도 나오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스도 좀 접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좀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지만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이상 영어는 영어가 아니야. 국어야. 응? 그게 뭔 소리냐 하면 뭐 너무 또 얼굴에 막 저 걱정이 가득하네. 네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책도 좀 읽고요. 시사에 관심도 좀 가지면서 한글로 써있는 것들을 보고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국어라 그랬어요. 영어가. 뭔 소리냐.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험 중간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뭐야 그 수시로 대학을 지원할 거 아니야.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하는 정시보다는 대부분 수시를 대비할 거고 수시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치는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거 잘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치는 중간 기말고사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성적 정도면 가는 학교가 뭐 대충 어디 있지 대충 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학교는 영어가 교재가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어. 일단 교재를 두 개씩 쓸 거야.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당연히 주교재에서 나올 거고 부교재에서도 나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쳐요. 그리고 기말고사 치기 전에도 모의고사를 또 친다고.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아까 나오는 내용이 주교재 부교재라 했죠? 나머지 하나가 뭐냐? 모의고사 변형 문제야. 오케이? 왜? 그럼 모의고사 변형 문제. 주교재는 뭐 학교 수업했던 거 막 빡빡빡치게 하면 되고, 부교재도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들 뭐 수업했는 거 또는 프린트물 막 내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럼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애들이 제일 힘들어 해.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건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뭐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BS에 모의고사 수업을 해주는 게 있어. 모의고사 치고 나면 그날 저녁 때쯤 그 모의고사 해설과 변형 문제 해설 EBS에 올라와요.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참조를 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해설지, 해석이 잘 안 됐을 거니까 당연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설지를 본다고. 그러면 한글로 막 해석이 돼 있어.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거 한글로 써 있는 거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뭐 독서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글로 써 있는 걸 읽었으면 어?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this 시작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이 상자가 어찌 어떻지 않다 움직이기에 무겁지가 않다 옮기기 무겁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준비됐죠? 가볼까요? he walk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자, 요거 좀 해석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케이. 해석은 좀 그 설명하고 갈까? 자, 그래서 짝을 매주라 그러면 1번하고 1번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표시했다 치자. 아니, 세모 표시했다 치자. 그럼 2번도 세모 표시할까요? 아니죠. 뭐 이런 거 딴 거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3번은 어쩔까? 삼각이야? 사각이야? 삼각이죠. 그쵸? 4번은? 그래서 얘들은 뭐 만들고 있는 부사제공법이다? 얘들은 어찌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제공법이고 그 다음에 2번, 4번은 무슨 제공법의 부사다? 결과를 표현하는 부사제공법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이 문제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푸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더 어렵게 묻는다면,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1번하고 3번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뭐를 더 확인해야 되냐 하면 learn the folk dance 돼 안 돼? learn the folk dance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살아있네가 필요 없다. 그러면 3번은 뭐 해볼까? 3번은 뭐를 해보고 안심하면 돼? 3번은 뭐 해보고 안심하면 돼? move this box 이런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어? move this box 이 상자를 옮기다 할 때 move this box 해요 안 해요? can you move this box?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필요 없다? 살아있네가 필요가 없다.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군요. 자, 여기다가 얘를 넣으래. 무슨 얘기 하고 있냐? 서울이 되게 exciting! 어쩌고저쩌고. 해석은 일단 뭐가 돼요? 서울은 가보기에 신난다. 신나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하면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뭐 해보니까 말이 안 돼? 고 서울이 아니고 고 투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가보기에 신나는 곳이에요. 서울이 exciting to go to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알아야 될 내용이야 이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부정사를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여기 추가 설명할 거는 뭐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었다?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원래 이게 되게 게으른 놈들이 만든 거라 했죠. 원래 문장은 he grew up 다음에 뭐였더라? and he was a brave soldier 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되었고 그 grow up이 뭐 다 자라다 어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번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이거 해석이 뭘까? 그는 잠에서 깼다 일어났다. 자 그러면 해석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줘야 되겠네. 자 제발 여러분들 find의 뜻을 찾다 라고만 하면 막히는 게 너무 많아. find의 뜻은 찾다란 뜻도 있지만 오케이 너 나랑 같이 수업할 때 내가 뭔 얘기한 적 있냐면 find a 어떤 문장의 구조가 find a 어떤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find 보고 맨날 찾다래. find a 어떤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지금 여기에 find the house on fire도 지금 find a 어떤 구조야. 그럼 on fire의 뜻은 어떤? on fire의 뜻이 뭐겠어? 어떤? 불이 난이겠지 뭐. 됐습니까? 불 붙은 불이 난.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들이 뭐 했고 잠에서 깼고 그리고 집에 불 붙었음을 깨달았다. 집에 불 그들이 잠에서 깨서 불에 집에 불났음을 알아차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he grew up and he was a brave soldier 했듯이 얘도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they woke up and they find the house on fire 하고 셀프로 딱 보면 딱 때리면 되겠죠. 그쵸? 자, 얘 쓰기 전에 뭐 쳐다봤어야 돼? 얘 쳐다봤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found겠지. 잠에서 깼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집에 불난 거를 알아차린 것도 과거라야지. They woke up and they found the house on fire. 그들은 잠에서 깼고 그리고 집에 불이 났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얘가 없어지는 순간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주어 동사를 또 쓸 수가 없게 됐다. 얘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는 게 얘도 같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없애면 그러면 얘도 원래 없어져야 돼. 접속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또 등장할 수가 없어. 근데 없애려니까 의미도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는 아니면서 뭐의 뜻을 갖고 있는 거? 동사는 아닌데 문법적 동사는 아닌데 동사의 뜻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얘를 바꿔주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였다. 그걸 뭐 결과적 문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는데요. 그럼 일단 가볼까요? 1번 시작. Justin woke up to be a star 하면 되겠죠. Justin woke up to be a star. 그럼 이거 세모 할 건지 네모 할 건지 뭐 지금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모예요? 네모예요? 네모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그래서 해석은 이 뭐 이거 서류 가방 같은 거 있죠. 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출장 다닐 때 사각형으로 빳빳하게 생긴 거 뭐 그런 걸 수트케이스라 그래요. 안에 그러니까 뭐 딱딱한 가방은 왜 아버지들 출장 다닐 때 왜 딱딱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사무직 하시는 분들 보면 출장 갈 때 딱딱한 이렇게 막 눌러도 모양이 안 바뀌는 그런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
그렇죠? 그럼 그 가방을 수트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눌러도 변형이 안 되는 수트케이스를 왜 들고 다닐까? 안에 뭘 넣어야 되는데? 서류? 물론 서류도 있지만 양복을 넣어 갖고 다녀야 되죠. 그렇죠? 양복 구겨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수트가 무슨 뜻이야? 정장이란 뜻이잖아. 그런 가방을 수트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가방은 어찌 어떻다고요? 들고 다니기 쉽다. 그래서 얘는 삼각이죠. 어찌 어떤? 그러면 carry the suitcase, carry the suitcase, carry the suitcase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살아있는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chopsticks are difficult to use. 젓가락은 어찌 어떻다고요? 젓가락은 어찌 어떻다고요? 쓰기 어렵다. 됐습니까? Use the chopsticks 할 수 있습니까? Use the chopsticks. Can you use the chopsticks? 할 수 있으니까 얘도 살아있는 애가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거 해석하라네요. Okay,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80 years old죠. 그래서 나의 할머니께서는 살아 80세까지 되셨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뭐 결국은 나의 할머니께서 사셨고 연세가 몇 세까지 되셨다? 80세가 됐다. 이런 취지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must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지.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다. 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니. 그가 똑똑하다는 판단에 근거가 뭐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스마트하다고 판단의 근거로 내면서 answer that question 한 걸 판단의 근거로 삼았죠. 그는 어찌 어떤 게 틀림없다고? 그는 어찌 어떤 게 틀림없다고? 그 질문에 대답해서 똑똑한 게 틀림없다고. 결국 얘를 판단 근거라고 따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크게 봤을 때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그래서 부사적법이다. 어찌 어떤 뭐 해서 뭐 한다고 저런 그 질문에 대답해서 똑똑함에 틀림없다고. 그래서 얘는 삼각이고 얘는 결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red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Fred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겠죠. 됐습니까? Fred는 뭐 했는데 새 폰을 샀는데 결국 그것을 다시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표정이 어때? 얘 들어가니까 안 좋죠. 됐습니까? Only to lose it again. 대신에 이 부분을 지우고 뭘 써도 된다 했더라. Fred bought a new phone. 자, 이거 이것도 사각인데요. 3번하고 4번을 잠깐 비교하면 여기에 to be 80 years ol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and she was 80 years old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and가 아니고 뭐예요? but he 그 다음에 쳐다봤죠? 그쵸? lost it again이죠. 됐습니까? 둘 다 결과적 용법인데 얘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only to는 결과적 용법이지만 앞에는 샀는데 뒤에는 잃어버렸어요. only to do는 but 주어 동사하고 같은 의미다. only to do only가 표정이 어떻다고? 됐습니까?
자, 표정 이런 시리즈 한번 잠깐 살펴볼까? 그쵸? 이런 표정 중에 제일 강력한 건 이거죠. 물론 이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또? 아, 그래? 어, 퓨? 퓨겠지?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합시다. 지금 시간 없어서 안 할게. 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걸 한번 모아놔야 되거든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 뭐 여기 아 어차피 좀 이따 할 거니까 얘는 뭐 하지 뭐. 이거 얘 뜻이 너무 일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부정어라는 거 모아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3 2학기 때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뭐가 낯이 들어있는 느낌인가를 좀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정어의 도치를 하기 전에 최소 8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누가 내 안에 낯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뭐 얘는 뭐 칼질하기 좀 그렇고요. 선글라스는 언제 어떻게 하기에 여름에 착용하기 적절한 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인은 뭐 중2쯤 되면 다 알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포엄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포엄은 시고 포엣이죠. 그래서 누가 더 포엣이 뭐 했었다? 리브드 했다. And he was 87 years old 대신에 to b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 선생님 87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쓸 줄은 알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죠. 결과적용법. 그 다음에 이거 시작을 더 선글라스 해야 될까? 선글라스 해야 될까? 그 특정한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선 아이고야 glasses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are proper 뭐 하기에 to wear in the summer. 그러니까 sunglasses are proper to wear in the summer. 선글라스가 어찌 어떻다고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한. 그래서 얘는 삼각형 어찌 어떤 여름에 착용하기 적합한 됐습니까? 오케이. Wear the sunglasses란 표현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wear 뒤에 살아있네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걸 설명할 때 나오는 뭔가가 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트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과 문법 할 때 이걸 만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사단어 맞나? 맞네. 4단원 할 때. 지금 3단원 학교에서 하고 있죠? 맞나요? 혹시 4단원 하는 데는 없겠지 설마. 자, 투 블라블라 투. 투의 뜻이 뭐고? 너무! 이거 어떻다고? 부정적이라고요. 됐습니까? 너무 추워! 투 콜드 해. 그럼 뒤에 투 콜드 뒤에 투 고 아웃이 나왔어. 그러면 go out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다고요. 됐습니까? 너무 추운 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고 밖으로 못 나가는 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투용법으로 이 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to do는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한 뭐를 낳게 됐다 결과를 낳게 됐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to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enough는 조심해. 일단 enough라는 녀석에 대해서 일단 뭔가 설명을 좀 했었죠. 자, 얘는 특이한 점이 뭐다? 얘가 꼭 누구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꼭 hard 같다라는 했어요. 얘 성격이 hard랑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랬어. 또는 fast랑 비슷한 면도 있다. late하고 비슷한 면도 있다. 이 소리가 뭔데? hard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hardly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원래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게 정상이야. 어떤에 ly 붙이면 어찌가 돼? kind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근데 hard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빈도 부사입니다.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fast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fastly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그러니까 지금 얘들 얘까지 포함해서 얘는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형용사의 뜻과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enough의 뜻은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충분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enoughly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fastly가 없듯이 quick은 quickly가 형용사 부사죠. 자, 그럼 여기서 안 끝났죠. 우리가 간단한 표현 두 개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충분한 돈, 그렇죠.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너 전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이게 뭐 어쨌다고요? 얘가 어순주의야. 뭐 어쨌는데요 선생님? 매우 빠른 이란 표현은 very를 써서 하면 fast very야, very fast야, very fast, so fast. 얘들이 정상이야. enough가 이상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아까 전에 2는 너무니까 표정이 안 좋았잖아. 그쵸? 근데 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나는 충분히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 애 표정은 긍정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전에 to 용법은 너무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to do를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한 to do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면 enough to do 용법은 마찬가지 이 부분이 원인이고 얘가 to 부정사 부분이 결과인데 이번에는 가능이다 불가능하다 이번엔 가능한 결과 to do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제의 주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 범위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사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배우면서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to 용법이나 enough to do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외출하기 너무 추운 만들어 볼까? 외출하기 너무 추운 too cold to go out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외출하기 너무 추우니 뭐라고요? too cold to go out. 됐습니까? go out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문으로 나왔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Sam is too busy to make time for his family. 그렇죠? Sam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히 바쁜 겁니까? 너무 바쁜 겁니까? 너무 바쁜 거죠. 그렇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뭐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Sam is so busy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맞습니까? 자, 우리 so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so는 지금처럼 so busy가 무슨 뜻도 있지만 매우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어? Sam is so busy. Sam은 매우 바쁘다. 그러면 that자리에 원래 뭘 쓸만해? so를 쓸만하죠. that을 우리말 that에 밑줄 끄면서 이 부분 뜻이 뭐야? 그러면 얘 뜻이 그래서 그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잖아. 그럼 이거 so 하려니까 기분이 어땠단 말이야. 그러니까 Sam is so busy so he can't make 이러니까 기분이 어떻다? Sam is so busy so he can't 이러니까 기분이 어떻더라? 좀 이상하더라. So busy so he can't 이러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so를 쓸만도 한데 뭘 쓰기로 했다? that을 쓰기로 했고 이 that의 뜻이 뭐다? 그래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느냐. 이 that 되게 골치 아픈 놈이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 다음 밑줄 친 that과 아니면 본문에 있는 that과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간략하게 정리하면 총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가지 that을 배우게 된다고 했더라 내가? 8가지 that을 배우게 된다 했어. 짱나죠? 됐습니까? 근데 뭐 나한테 한 8번 들으면 8가지 that이라도 8번 들으면 기억은 나겠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 6개는 기억나겠지. 자,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이거죠. 그렇죠? 그럼 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자, 지금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that의 종류를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적어놔야 돼.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그러면서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었냐? 지시사라고 배웠어. 손가락질하는 느낌의 that. 나 저게 좋아. 난 저 책이 좋아. 그냥 I like that 이라고 했을 때 that은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기 때문에 I like it, I like that. 그리고 I like that book으로 썼을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 합니다. 뒤에 명사인 book을 꾸며주는 that이기 때문에 어떤 책, 저 책. 어쨌든 지시 대명사든 지시 형용사든 다 지시사라고 제일 먼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that은 정식으로 문법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대화파트에 한 번쯤 나옵니다. 어떤 that이 있냐면 오케이 나한테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얘기해봐.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랬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거냐면 이럴 거야. It's not that hot 이러겠지. 선생님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It's not that hot 이러겠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사의 that이라고 해요. 부사하면 여러분 동시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어찌시 that이란 말입니다. 에? 그게 뭔 소리지?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다. 얘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어찌 어떻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고.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지 더운 that hot. 뭐 경상도 사투리로 대세 여기 이때 대세 뜻은 뭐 극히까지 덥진 않잖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덥진 않잖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중1 2학기 때 1학기구나 중1 1학기 때 뭐 블랙키 했잖아 우리. 그치? 블랙키 기억나십니까? 국어 할 때 배웠던 거. 뭐 이런 거. I believe that he is very kind.
얘 정식 명칭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라고 하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뭐라고 한다? 겉 만드는 that이라고 한다. 겉 만드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믿는다. 자, 절이라 그랬죠. 뭐 있어요? 누가 다 있죠. 그는 친절하 다였죠. 근데 얘가 오는 바람에 그가 친절하더라 는 거. 난 그가 친절하다고 믿고 있어. 무엇을 믿고 있니?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I believe it. 나 그거 믿어. 그가 친절하다는 것. 그리고 뭐 이거 할 때는 뭐 했었냐 하면 요게 가능하다는 거 배웠어요. I believe. 그래서 내가 지금 괄호 한 걸 말로 풀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절을 끌고 다니고 있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으로 그 다음 배운 대시 이런 거 배웠죠. I know the girl that John loves. 그래서 이 대세 정식 명칭은 뭐? 관계 대명사 대시죠. I know the girl that John loves. 내가 나는 존이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와서 얘 자, 3번의 대과 4번의 대세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시험 문제 중에 한 가지 뭐 다음 밑줄신 대 중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지 이런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첫 번째 조건은 얘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같은 걸 끌고 다닐 때는 생략 못합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 'It's a cold.' 매우 춥다. 대세 뜻이 뭐라고? 대세 뜻이 뭐라고?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어떻다? 그렇죠. 매우 춥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외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세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뭐 소댓 구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대시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대시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추운 게 원인이죠. 댓 앞이 원인이야. 댓 뒤가 결과야. 근데 추운 게 긍정적 결과를 낳았어? 부정적 결과를 낳았어? 부정적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충분히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춥죠. 뭐 하기에는 to go out 하기에는 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It's so cold. It's too cold. 너무 추워. 어찌 너무 춥다고? 어찌 너무 춥다고? 외출하기에는. 이것도 만약에 누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물어본다면 콜드가 형용사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어? 어찌 어떻다고? 어찌 어떻다고? 외출하기에는 너무 춥다고. 그래서 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 어찌 어떤 외출하기엔 너무 추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that은 뭐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동격의 that 또 남았고요. 왜? 많이 들었잖아, 너는 이 새끼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반대되는 겁니다. enough는 주의사항. 근데 지금 여기에 설명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그쵸? 뭐는 안 써놨냐면 여기 명사를 안 써놨어. 명사를 쓰려면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죠. enough 명사 to do 이렇게 돼가 되겠죠.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 실태니까 어떤 실태는 순서가 어순주의가 아니야. 근데 어찌실 때는 충분히 빠르니 뭐라고요? fast enough 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얘 뜻이 충분히 충분한 이런 뜻이니까 긍정적이니까 이번에는 to do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가능한 결과 앞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부분이 to 부정사 앞부분이 원인인데 to 부정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면 아까는 can't, couldn't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can과 could인거죠. that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that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할 수 있었다. 여기 can, could를 다 써놓은 이유는 앞에 시제에 따라서 뭐 어떨 때 can 써야 될 때도 있고 앞에 과거 시제면 뒤에도 따라서 뭐 내용상 과거 시제를 써야 할 때는 could나 couldn't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녀가 어찌 어떻다고요? 충분히 힘이 세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해놨어? 현재 시제로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could야 can이야? can이죠. 됐습니까? 해놓고 이렇게 써 이렇게 써놓은 좀 더 확실하죠. 아이고 코드 써놓고 X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힘이 셉니다. She is so strong. 그래서 that 그녀가 들 수 있다. She can lift the box. 됐습니까? 오케이. 미친놈이 돌아다니네요. 자, 여기서 설명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조금 어렵지만. 됐습니까? 아 참, 그 전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게 보이냐면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막 주어도 막 다시 살려놓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so that 구문의 that 뒤에는 so that 구문의 that 뒤에는 요렇게 해서 위에 것도 마찬가지 뭐가 와줘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돼. 자, 근데 완전한 문장은 너무 뭐 좀 줄여서 설명한 거고요. 애들 보고 완전한 문장이라고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하는 녀석들인데 얘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게 나와 안 되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뭔가 여기 자리에 누구라는 말을 내용상 보니까 이 자리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면 걔를 생략한 상태라면 틀린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river is too dangerous to swim in. 됐습니까? 오케이. 살아있네 나왔네요. 그렇죠?
얘가 왜 있어야 돼? 얘가 없어. 그렇지. 얘가 없는 것부터 된다. 얘가 없을 때 어떻게 틀린 걸 발견할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swim the river가 돼버리죠. swim the river가 아니고 당연히 swim in the river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있어줘야 돼.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강이 어떻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to swim in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강이 수영하기 너무 위험하다는 건데 이게 특정한 사람한테 위험하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위험하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아까 전에 얘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that 뒤에는 뭐가 와줘야 된다 했어?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여기에 that 뒤에 올 마땅한 주어를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더 자, 그 강은 매우 위험합니다. The river 매우 위험합니다. The river is so dangerous. 그래서 that people 그 다음에 is 한번 살짝 쳐다봐 줘야죠. is 한번 살짝 쳐다보고 people can't swim in 하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냐? 여기에다가 얘를 꼭 써줘야 돼.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만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 오케이.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여기서는 반드시 채워 넣어줘야 돼.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 in the river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자 얘는 몇 문장이냐? 얘는 몇 개의 문장이에요? 한 개의 문장이죠. 한 개의 문장인데 한 개의 문장에 여기 한번 등장했던 애가 여기 또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소대꾸문은 몇 개의 문장이야? 대신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대신을 기준으로 한 개? 두 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었던 녀석이 여기는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것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설명했고요. 이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 자, ask for는 찾아보셔야 되겠죠. ask를 맨날 물어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y의 뜻을 안다면 shy의 뜻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반대말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리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밧줄은 거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고요. 나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빨리 걸으실 수가 없고요. 리치가 비짓 같은 애일까? 고 같은 애일까? 둘 중에 누구랑 비슷한 성격일까? 라는 거 이제 이거는 조사해봤자 힘드니까 내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1번에 보면 여기 clearly가 보이는데 이 자리에 왜 도대체 clear를 쓰면 왜 안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 만든 놈이 되게 멍청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C의 2번은 뭔가가 틀렸어 이거.
이 책이 잘못됐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출제자가 멍청이네요. 됐습니까? 책 만든 놈이 뭔가를 틀렸네요. 조용히 하시고요. 안 눈치챈 사람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에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 충분히 친절했다는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보자. 뒤에 1, 2, 3은 다른 표현법.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쓰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요렇게도 할 수 있지. 라는 것도 옆에 써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뭐 질문사항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